오늘은 5월 달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실은 선교사들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 많이 기도한 날이에요. 5월 매월 해마다 매월 5월 마지막 주가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주간 행사 주간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23일부터 29일까지가 통일 주간 행사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통일 주간 행사가 있어서 사모님이 거기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어제도 거기 가서 뭐 서너 시까지, 사실 저녁까지 있어야 되지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계속 통일 주간 행사가 대학로 마로니에서 있다가 어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 관련 통일에 관련된 200개 단체 이상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각자 이벤트를 해요. 그러니까 200개 그 단체들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10시부터 개회식이 시작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통일에 관계되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민주평통 통일준비위원들 뭐다 모이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어저께 거기 이제 여기서 4시에 주일학교 직원들 선생님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내가 3시로 잡았다가 도저히 3시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시로 잡아서 그냥 막 택시 타고 부랴부랴 왔지만 근데 반도 인사 못했어요. 왜? 내일 UN DPI 행사 컨퍼런스 때문에 사모님이 내일 오후에 바로 경주를 가야 돼요. UN 행사가 경주에서 있어요. 그래,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셨죠? 그래, UN 행사가 29일부터 6월 공식적인 게 6월 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6월 2일 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경주에 여성연합의 도지부장들 그런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세계에서 한 70개국이 와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경주에서 있기 때문에 통일 주간 폐막식 내일은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가서 얼굴을 보이고 또 내가 할 도리가 있잖아요. 어떤 도리?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70여 개 회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의장으로서 각 회원단체들을 격려해야 돼요. 의장님이 통일 주간인데 얼굴도 안 보인다. 그러면 나를 욕하기 전에 세계평화여성연합, 나중에는 문충제님. 이렇게 화살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인사를 하고 다 다녀가셨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계속 그 햇빛을, 그러니까 저녁에 오니까 여기가 파랗게 다 탔어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오후 1시에 민주평통 주최로 거기서 통일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오늘 다 모여요. 시간 내시는 분들이 거의, 간부들은 다 모이죠. 1시에. 근데 선교사들이 다음 주는 만물의 날, 6월 5일이 만물의 날이에요. 그러면 4일날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죠. 근데 말씀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한 주라도 빠지면 영적 성장이나 또 어차피 성숙하는데 언제 우리가 또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생활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화할 것인가, 생활적으로 내 생활에 접목시켜서 나갈 것인가? 선교사들이 아직 사모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100%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생활원리 교육시킬 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하면서 쉽게 풀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 60%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학교에 가서 한국식으로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가속도를 붙여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명하라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저기다 무게를 두고 오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선교사 교육을 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선교사들을 우선 살려놔야 남북 통일이 돼도 통일의 핵을 지고 통일의 중심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외부적인 활동을 아무리 닦아놔도 내적으로 통일시킬 용사가 없다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선교사 말씀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쪽에는 내가 오늘부터 경주를 내려갈 수밖에 없다. 미리가 스텝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못 간다.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연중 행사로 통일주간을 잡아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선택해 놓은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은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다 더 하늘 주권, 하늘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접붙임해 주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선교사들이 부담으로 느끼나요? 사실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다면 선교사 오늘 말씀 통일주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고 나는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오늘 장관님도 만나고 평통이나 통일위원이나 그런 사람들 만날 사람이 많죠. 그렇게 행사 있을 때 집약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행사가 아니고 내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많이 오죠. 그런 걸 다 포기라면 포기하고 포기라기보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나는 선교사 교육에 뒀어요. 왜? 지금 한국의 정세를 잘 아시는 분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하셨던 전 사령관을 하신 분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한반도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북한이 2, 3년 이내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났었어요. 그 북한 전문가 한반도 정세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한 거는 한반도 역사에 처음이에요. 주시해야 돼요. 그러면 2, 3년 이내에 김정은이가 나 이제 더 시탄 지금 굉장히 칼날을 세우고 북한이 어렵게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나 통일을 하자. 나만의 흡수통일이든 뭐든 살려달라. 어떻게 해서 손발을 들고 나온다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준비를 해야 될 중추적인 중심축에 서야 할 사람은 축복가정이잖아요. 남북 통일의 주역은 누구예요? 남북 통일의 대표적으로 중심으로 가장 소원하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하시는 분은 참부모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의 선봉장으로 쓰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활동해 달라고 선교사들을 한반도에 교체교류를 하신 일목적이에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선교사들이. 남북통일의 기술하고. 근데 지금 언어의 이해도 안 되는데 나만의 언어 이해도 안 돼요. 생활원리 몰라요. 근데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북한말도 이해 나같이 북한을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통일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 북한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이런 전구, 이 동그란 전구죠. 북한에서는 불알이에요. 불알. 이렇게 쌍제리제 같은 건 여러 가지 전구가 많이 붙어있잖아요. 하면 떼불알.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알죠. 우리 스킨, 삶을결.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북한 언어를 그렇게 모르는데 남북한의 이질적인 게 너무 많죠. 근데 한국 사람이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북한하고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 언어도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들, 딸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아들, 딸 키울 때 같이 받아쓰기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1학년 때 집어넣고 2학년 때 집어넣고 중학교, 대학교 간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푸는 방정식이나 걔가 계산하는 응? 받아쓰기 소설책이나 읽었을 때 발음이나 쓰는 응? 언어가 맞아요? 맞춤법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집어넣었을 때 같이 했으면은요. 사모님한테 여러분들 문자 와요. 무슨 보고한다. 문자 오면요. 맞춤법이 다 틀린다고는 뭐하지만 응? 50% 이상 틀려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남북통일은 환경적으로 지금 운세가 와요. 남북통일이 언젠가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는 어머님께서 2020의 조국광복이시죠? 2020 비전이 뭐예요? 아버지 나라를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염원하신다면 운세가 천운이 남북통일로 몰려온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남북통일이 됐을 때 전방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응? 아버님이 한국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남북통일의 선봉장으로 전방에 기수로서 남북통일이 될 때 제일 먼저 북으로 갈 사람이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북으로 왜 가? 뭐하러 가요? 북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아버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말씀을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김일성 주체 사상보다 우리 참부모 사상으로 토론을 하던 뭐를 하던 그것을 응? 그렇지 않다는 것. 너희들이 거짓 부모였고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은 거짓 사상이고 하나님주의 참부모 사상이 진짜라는 이게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사상 전환이 돼야 그들이 남한에 와서도 괜찮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셈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북한은 2천만 민족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변치 않는 사상은 아버님이 통일교인 원리화되어 있는 통일교인 한 사람하고 기성교인 100명, 1000명하고 안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교육받은 2천만하고 남한에 우리 4천만, 5천만 인구가 있다고 해도 같이 사상전에 붙었을 때 여러분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들을 가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 통일주간이라 이따 오후에라도 시간이 내시면 오늘 6시까지잖아요. 내일 예배 후에라도 가보든지 광화문 광장에 부스를 200개 이상 해놓고 거기 다 지역마다 통일운동하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미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파들도 있어요. 민족 통일. 이북을 받아들이자. 북한을 해방하자. 누가? 우리가 참부모 사상을로 안 외치니까. 그 얘기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선동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면은요. 응? 남한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노동자는 어렵지 않느냐. 응? 전 인민이 평등한 건데. 응? 잘 사는 들 뺏어서 못 사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응? 지주들을 죽여야 된다. 평등? 좋죠. 그런 원리로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노동의 가치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 응? 아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 노동의 가치가 없다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북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분데도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제 보는 앞에서 끌고 나가서 총살시켰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왜? 노동의 가치니까 연계가 없어요. 일할 수 없으면 먹지도 말라. 마음 세계. 하나님을 알고 마음 세계와 알고 마음이 몸과 하나 돼서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개성완성한 우리 축복과정의 모습이 아니고 인류라면, 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무형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창조 원리를 설명해야죠. 나타난 몸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박사나 모든 수상들이나 만나면, 응? 당신 마음 통일됐어? 그래 물으시잖아요.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 몸이 원한 대로 끌려가잖아. 그거부터 아버님은 깨트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북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새 3분 스피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3분 스피치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배 중에 보배인지 몰라요. 말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아들, 딸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들, 딸이 북한의 학생들하고 교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연령의 사람들하고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주체 사상을 타파하겠어요? 곧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원하시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우리 통일세계가 되지 않고 응?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나 응? 남북한 같이 응? 두 개의 응? 이념을 인정하는 통일을 한다거나 응? 아니면 응? 좌익인 응? 북한 공산주의 스타일로 통일이 된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선교사들뿐이 아니고 사실 축복과정인 나도 통일을 알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식의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숙청한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응?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죠.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브레이크 거는 사람. 가까운 혈통? 없어요. 고모부? 없어요. 제일 먼저 처단시켰잖아요. 응? 몇백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가장 걸림돌로 생각할 게 누굴 것 같아요? 남한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원리를 모르는 축복과정이라도 김일성 주체사상 따라갈 사람도 있어요. 참부모 모르니까 축복만 받았지.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셨고 공산주의가 섭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주의가 선포된다는 거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언젠가는 통일교의 참부모 사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더 커지면 따라간다고 안 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부터 제일 먼저 처형할 거예요. 애굽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로마 법정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래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만 죽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왕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처형시켜달라고 로마 법정에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처형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처형해놓고 유대인 학살 작전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이라면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살려고 다 도망을 갔어요. 유대 나라에는 없었어요.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오죽하면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어? 아버님 오시면서 어? 1948년 50년대 되니까 엑소더스,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어? 여러분들 1500년, 1600년이면은 응? 355, 5대가 내려갔어요. 최소한도. 그죠? 5대, 6대가 내려간 사람들이 응? 50대인가요? 1500년이니까 50대죠. 그렇게 내려갔는데 자기 선조의 고향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가서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이 다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니까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서 어? 유대인의 혈통인데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척. 공부도 잘이야, 돈도 잘 벌어. 어? 그래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어디? 이스라엘 복귀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작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왜 못 건드느냐? 유대인들이 세계 나가서 기반이 크기 때문에 그 혈통들이 있으니까 자기 조국이 없이 아버님 응? 메시아하고 응? 나타나시면서 해방됐잖아요. 1948년. 네. 그러니까 1950여 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복귀 섭리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응? 우리는 하이네벨 김일성 만나서 의형제를 맺으시고 해방 선포를 다 아버님은 하셨어요. 그럼 저 주권과 국토와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참부모 주의로, 하나님 주의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일이 돼서 앞장서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주의고 참부모주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연계가 있다는 걸 우리 축복가정들이 가르쳐주셔야 되잖아요. 세상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하나님 있어요? 다 굳혀서 세 번만 물어보세요. 있긴 있는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죠. 북에서는 예수도 가상적인 인물이다 그래요. 인간을 현혹시키는. 그게 말이 되느냐? 종교 말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설득하고 아버님이 가서 응? 단상을 치면서 김일성 주체 세상으로는 통일이 안 되고 평화가 없다. 하나님 주의로 해야 된다고 북한에 가서 외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가정으로서 부모님을 닮아 그렇게 외쳐서 북을 우리가 다 통일하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내 후손들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 후손들이 살 곳이 없어요. 지금 2016년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2020 비전 응? 조국 창건을 놓고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도 축복가정들이 이게 뇌에 마음에 그 감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구장님이 우쭉 답답하시면 2016년 한 가정만 전도하고 한 가정이 응? 내년에는 또 한 가정만 하면 걔가 또 한 가정 세 사람을 쉽게 전도해 오니까 그렇게 해서 2016년이 됐을 때 여덟 가정이나 아홉 가정 그렇게 하면은 국가복귀의 기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전 축복가정이 그렇게만 살아도 그렇게 해서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고 왜 주권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해야 되나 그런 감흥적인 자극이 없어요.
난 어저께 거기 통일 행사하는데 돌면서도 우리 이제 협의회 부스도 있죠. 거기서 앉아있는데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세계평화청년연합, 남북통일운동금연합 거기도 다 부스 해놓고 선전하죠. 근데 옆에는 응? 막 이렇게 데모하는 애들도 있고 응? 야, 우리가 핵을 지고 우리가 선두에서 우리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용해. 그들은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자리에서 나는 선교사 교육을 선택했어요. 집에서 무슨 이유는 있죠. 다 안 나온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 3분 스피치를 하고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 적들 앞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원리책이 있고 말씀, 아버님 말씀집 많이 있어요. 그걸 들고 가서 펴서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그냥 확 외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평양에 갔을 때 거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 가이드를 하죠. 한 차에 우리가 40명이 갔는데 40명이 갔다면 두 차로 나눠서 두 명, 네 명 앞에 두세 명이 붙어요. 반드시 가이드 해준다고 붙지만 그 사람들은 다 공작원들이에요. 그럼 한마디 한마디 뚝뚝 던지면서요. 응? 얼마나 우리가 원리적인 가치관 없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 자유가 그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그래요. 없는 사람은 굶어 죽고 학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뭐야 미혼모가 남한에는 많지요. 북에는 없습니다. 윤리가 살아있는 북이 좋지요. 뭐라고 대팔래요? 그렇게 몇 마디씩 던지는 말에 원리적인 가치관이었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지금 이제 끝나가고 10분 스피치 들어가는데 10분 스피치까지 마스터가 돼야 북한 사람을 대면해줘도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을 훈련을 세상 사람을 만나서 듣던 안 듣던 나가서 마이크 잡고 외쳐보는 거예요. 3분 스피치 7 곡지를 외쳐보고 나중에 10분을 외쳐보고 왜? 진짜 전쟁에 나갈 때 진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상대는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사람이 통일이 미뤄져서 안 온다면 기성교인이에요. 기성교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통일교? 성경 안 보잖아요. 기성교들이 90% 이상 우리 성경 안 본다고 그래요. 3분 스피치만 하면 성경이 40개 이상 있어요. 야,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안 해요? 기성교인들이 굴복해요.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화요일도 안 오고 일요일, 토요일 말씀도 들어도 안 오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아들, 딸을 어떡할 거예요? 전쟁터에 그냥 다 공산주의 밥이 되게 다 내쫓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어떻게 2020을 막기까지 아버님의 사상을 남한에 그래도 몇 프로라도 알려놓고 지금 기성교인과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잖아요. 총알 있어야 가서 쏘죠.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여러분 3분 스피치를 외치는 사람은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그 책이라도 들고 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원래 책 두꺼운 거 가져가서 어? 어딘지가 어딘지도 모르게 넘겨가면서 그들하고 공격해서 말씀 토론하겠어요? 오늘도 오늘 저녁인가? 오늘 6시, 5시인가 6시에 거기 광화문 광장에서도 공개 토론회도 있어요. 내일도 있고. 이념적인 토론 논쟁도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말 잘해요. 우리 선문대 북한학과 교수가 와서 하죠. 우리 원리를 모르고서는 대안이 없어요. 지들끼리 막 싸우기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한국, 더군다나 천일국이 실현된 이 시점에서 미래, 자녀들의 갈 길과 내가 가야 할 길과 자녀들의 갈 길을 염려하신다면 원리 공부, 그리고 우선순위로 2020까지는 어떻게 목적을 두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설정하셔야 돼요. 돈 벌고 뭐하고 국가가 없고 주권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라가 없다고 보세요. 나라가 없이 공산주의가 왔다. 그러면 우리 사생활이나 우리 가정생활 보존 안 돼요. 국가가 있어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줘야 내가 존재하잖아요. 국가를 떠나서 적게 가정이 파탄된 아들, 딸을 누가 지켜요? 국가가 있으면 지켜줘요. 최소 단위가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섭리는 지금 몰아오고 있는데 천우는 때가 됐어. 때가 결실이에? 결실.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말씀을 추수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복궁을 모델 교회로 말씀이 항상 살아 숨쉬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달라는 게 어머님의 첫 당부셨잖아요. 천복궁을 모델 교회로. 모델이 제대로 중심이 처있으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죠. 근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화요일 원리 공부도 안 하고 말씀 생활적인 것도 안 듣고 우선 돈 번다 뭐 한다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내 자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내방쳐 놓죠? 엄마가 원리화 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걔네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다가 다 세상 결혼한다, 뭐 한다, 응? 가면 갈수록 속 썩이는 일만 많아요. 우선은 내가 좁게 보는 것 같지만 뜻을 중심하고 말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활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아들, 딸이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시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들, 딸한테 이 원리의 중요성과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너도 원리의 길을 밟아가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3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공부를 하실 때는요. 아들, 딸을 앉혀놓고 남편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강의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은요. 다 싫어해요. 왜? 발음도 현찬치, 박력도 없지,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가 한번 엄마 좀 훈련시켜줘. 한번 네가 한번 하고 나면 엄마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엄마가 어디가 발음이 틀렸나. 근데 아이가 바쁘다. 그러면 남편한테 내가 이거 3분만 얘기할 텐데 당신이 발음 좀 잡아주세요. 내일 내가 발표해야 돼요. 그럼 들으면서 아, 그 발음이 어떻고 한국 남자는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응?
그러면서 갈키다가 남편이 먼저 애워.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기성교인이나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원리를 얘기할 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중심자로서 천일국 백성으로 남아질 수 있는 가치적인 뼈는 원리예요. 원리를 모르고는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원리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법도, 천상의 법도예요. 하늘의 길, 천리의 길, 하늘이 세워놓은 길은 원리의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가 차도로 가야 되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올라오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도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싫다고 원리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식대로 산다고 숨어있고 돈 번다고 곁가지로 가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 사고가 나요. 내가 사고가 안 나면 아들, 딸이 사고가 나고 종족이 사고가 나고 하늘도 내는 것도 있지만 조상들이 내는 것도 있고 사탄이가 가만 안 두죠. 그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하늘이 벌써 선교사들을 한국에 내가 7,000명이라고 그랬더니 리다가 누구야? 리다가 누구죠? 여러분들? 응? 우다? 어. 만 명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숫자 만 명이면은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랬더니 잠수한 사람도 있대. 그래서 바닷속에서 뒤집으려고 열심히 원리 공부하겠죠. 그렇게 좋게 얘기하죠. 선교사들만 제대로 서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선배 가장들은 기본 한국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들었던 것도 많고 아차 싶으면 가서 원리책을 듣고 찾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들은 원리를 무장하지 않고 한국 생활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은 그냥 허리토킹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되는 거하고 심정 교감하고는 달라요. 말은 됐는데 마음에 닿는 게 없어요. 왜?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문화는 심정 문화다. 심정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위 기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위 기대가, 수시로 돌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 있다가 부인이 하나님 자리 있다가 자녀가 하나님 자리 있다가 이게 공명, 서로 돌면서 위가 바뀌어요. 심정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을 이뤄서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집에 산다 해서 부모와 자식이 따로 결혼해서 산다 해도 부모가 자식 집에 가고 싶을 때 자식이 부모 집에 오고 싶을 때 계십니까? 열쇠번호 같은 거? 다 오픈하고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왔다 갔다 해요. 왜? 아들 집에 갈 때는 부모 어머니로서도 가는 거지만 아들의 자리에서 딸의 자리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와도 흠이 안 돼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심정 교류가 그렇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버님이 손자, 손녀한테 많이 배운다고 하셨어요. 하면서 아버님 연세 할아버지시지만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노래 하하호 할머 꼬부라진 할미꽃 부르시잖아요. 응? 그러고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고 아버님도 부르세요. 신주님 같이 데리고 계실 때. 응? 왜?
그 노래를 불러서 공감돼? 손자가 아는 노래를 할아버지가 불러주면 같이 심정이 통하니까. 그리고 네 방 내 방이 없어. 같이 한 침대에서 둥그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 문화권에서 이미 한국 문화는 그렇게 옛날부터 선민권으로 교육을 시켜와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문화는 심정 문화권이 아니었잖아요. 침략국에다가 또 더군다나 응? 어차피 한국을 탕관복께서 40년 역사에 악의 추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응? 계산이 정확하죠. 일본 사람은 순결 문제는 따지지 않아도 돈 문제는 예민한 거죠. 그 민족성이 따지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집에 전화할 때 돈을 갖다 주러 가거나 뭐 할 때는 그렇게 흠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갖다 주지. 그러니까 집에 있냐? 그러면 밥값까지 계산하고 오는 것이 거의가 예의인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며느리 집에 한번 애들 손자 손녀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방문해도 됩니까? 이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심정세계선. 어떻게 부모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응? 전화를 해서 결제받고 가? 그런 일본 며느리, 일본 2세 며느리를 봤는데 시부모를 지금 못 오게 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언제든지 자꾸 온다고 무식하다고. 응?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아유, 사모님 우리 며느리가 못 오게 한다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은데 응? 그러고 어머님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 응?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뭐 장롱이 냉장고가 지저분하냐 막 치워주거든. 말하지 않고 막 꺼내서 치워주고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권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미개한 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냉장고를 열어봤느냐 이거야. 한국의 시어머니들이나 친정엄마 오면 다 열어보잖아요. 한국은요. 여러분들은 클 때 엄마들이 여러분들 방이나 장롱 같은 거 안 열어보는지 모르지만 한국은요. 응? 모든 거 장롱이고 하는 침실이고 응? 다 서로 열어보고 공용이에요. 내 거가 없어요. 우리 거예요. 남편도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문화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엄격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모든 생활도 그래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서로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제 남편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들, 딸입니다. 우리요. 우리라는 복수를 다 써요. 왜? 공적이요. 보다도 공적인 걸로 썼어요. 민족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살아서 내 남편 내 거. 그죠? 그렇게 커놨으니까 그게 공유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를 하늘은 공적이에요. 왜? 여러분들 연계 갈 때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연계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얼마 전에도 송하셨을 때 가보니까 관 하나에 딱 들어놓어서 응? 예복, 그죠? 축복받을 때 입은 예복, 응? 수의옷 입고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꼭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다 성장시켜서 문화를 바꿔놔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야 응? 북한 사람을 끌어안거나 기독교인들을 끌어안거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통일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지. 나도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리 공부를 하고 이 생활 원리를 빨리 내가 받아들여서 응?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보다 더 공적인 거예요. 가까이 얘기하면 나는 남편 거고 아들, 딸의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없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울에 힘을 빌려서 보는 거지. 응? 내 거면 내가 봐야죠. 내 거면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봐주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 거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 다시 부탁드려요. 가정의 달이 지나가니까 심정적인 측면, 심정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심정의 세계가 들어가기 전에 통일이 오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통일은 하늘이 운세를 몰아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신년 인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론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 북한 전문가가 2, 3년 안에 김정은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통일이 대박이고 붕괴됐을 때 끌어안을 사람은 우리 축복가정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까지 심정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100% 넘어가요. 하나님,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잖아요. 아버님 말씀에, 말씀 선집에 나오는 거죠. 254권이네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천상의 법도를 세워놓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길이 있어요. 천상에 가야 할 길이. 우리 사람이면 나면서부터 내 아들이라고 할 만한 무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들뿐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딸, 사는 동안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딸, 죽을 때에도 내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면서 아들 될 수 있는 아들, 나면서 딸 될 수 있는 딸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아들, 딸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나면서 아들 될 수 있는 아들을, 나면서 딸 될 수 있는 딸을 하늘 앞에 갖추어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야 아들, 딸을 하늘 앞에 하늘이 요구하는 아들, 딸로 받쳐드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춰서 받쳐드려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는 역사적인 해원을 성취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직계 자녀라는 명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하나님의 너는 내 딸이야 안을 수 있는 것은 나 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는 3대, 멀리는 7대가 하나님 주관권에 서야 내 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에게 왜 우리라는 응? 교회의 우리 식구들, 우리 응? 통일 식구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느냐? 응? 나 혼자 이루어질 게 아니니까. 아버님이 정성을 드리고 불변하는 심정으로 응? 40년 이상 갔을 때 3대라고 하셨어요. 3대 만에 하나님이 내 딸이다 아들이다 안아줄 수 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은 7대라고 그랬어요. 7대. 그러니까 똑같은 2세라고 똑같은 2세가 아니에요. 응? 아담 헤아의 자리에서 전통적인 아담 헤아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하나님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실체 대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아들,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에요. 나의 아들, 딸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 뜻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르쳐주는 데는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늘의 법도에 따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만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전통적 효의 인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효도하듯 효도하듯이 너도 효도해야 되고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몰리면서도 투쟁의 역사를 엮어온 것과 같이 너도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를 하는 모습,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 그런 것을 무언의 교육이에요. 자녀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단지를 이렇게 가서 3분 스피치를 외치는데 엄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와서 자서전을 받아가면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이제 좋게 그래 엄마 그렇게 하셨어요? 좋아하지. 이제 그렇게 하러 갔을 때 야 오늘은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엄마한테 시비를 걸고 하는데 말씀을 안 받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기성교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서 심정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그 좋은 일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심정이 같이 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늘을 중심하고 토론하고 하늘을 모시면서 해결하고 그래서 결론은 참 감사하던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 앞에 맺어진 아내가 부족할지라도 생일을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고 혹은 자식이 나에게 십자가의 일생을 주어도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으며 환경이 나를 생애를 가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라도 감사의 인연으로 남기고 쓰러지겠다고 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아버님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참부모의 성을 받들어 쌓아였사옵나이다. 아버님 기도 중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여건과 환경은 사실은 감사하면서 지나가면은요 좋은 일과 할 일이 참 많아요. 이제 시간은 많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남북통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운이 올 거 아니에요? 이루는 것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아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7월 9일 날 기성축복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몇 사람이라도 전화해보고 종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게 용기를 내서 해서 기성축복 한 가정 이상 축복받치겠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서 애쳐보면서 기성축복도 권고해보고 그렇게 3분 스피치나 10분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자꾸 생활적으로 옮기다 보면 힘들다 하지 말고 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박하서 장로님 같은 건 80이 넘어서 외치시지만 우리가 그 나이까지 돼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뵈면서 오늘에 살라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날 그날이 최선의 날이다. 저 장로님도 그렇게 미쳐서 사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구하고 기도하고 남북통일
거기 가면은 또 남북통일이 몇 년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스티커 붙여라 있어요. 3년 안에가 제일 많이 붙어 있더라고. 그 북한 전문가 말 한마디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뉴스통들이니까. 준비 없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준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복궁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척척척 하늘이 준비시키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느껴요. 참 하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준비하지 못해놓고 응, 남북통일이 탁 터진다. 그때 통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제 5월 마지막 보내잖아요. 내일은 마지막 주가 되는데 어떠한 이유야를 만나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이 3분 스피치 원리화 될 수 있게끔 공부하세요. 그렇게 몰아가고 원리적인 생활 일요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0까지 우리가 정성 들이고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늘의 날이니까 우리의 날로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모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천복궁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절박함을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심정적으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막 섭리는 세상 섭리나 우리 복, 내적인 복귀 섭리는 막 시간을 다투고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편안하게 있다. 그건 자녀가 아니죠. 중심 축에 쓸 수 없고 이방인이 되잖아요.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서 아버님이 축복하신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데 어렵긴 하지만 정성 들이고 하나 돼서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승리적인 운세는 천복궁을 중심 삼고 그러고 남북의 통일의 중심도 우리가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중심하고 통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정성을 모두면서 보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지금 안 나오는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도 전화라도 한 번씩 하셔가지고 이제 잠수해서 쉬고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내야 돼요. 휴면가정. 선교사들이 쉬고 있다. 선배들이 쉬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선교사들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남북통일을 해놓고 죽어야지. 사명인데. 사명을 못하고 죽으면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러내세요. 두세 가정이 같이 홈그룹에 응?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래서 휴면가정, 선교사 휴면가정 그 선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장 그런 거를 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게끔 왜? 천운이 막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헤어릴 바람이 부를 때 같이 타고 올라가야지 남아있다가는 흙더미에 깔려서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응? 그런 역사가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술렁이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희한한 사람이죠. 주한미군 다 철수할 사람이에요.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라. 왜 우리 저기 하느냐. 국방 예산 우리도 많이 주고 있는데도.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유력해요. 지금. 우리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브라질? 누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남미? 아버님이 섭리적으로 중심 축에 세웠던 나라들이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환경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미국이 떠나버리면 응? 한국이 보호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근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경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미군이. 자기 생명도 바치면서 돈도 가져와서 쓰면서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기가 수장으로서 몇 프로를 할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 하지 않겠다. 미국 자국민만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쓰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걸 떠나버려요. 사회의 악의 축이라고 나오죠.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3분의 2 이상 공산주의 됐을 때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고 민주주의로 카터 대통령이었을 때 아버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고 정성 들이고 무장이 될 때 우리가 축을 잡을 수 있어요. 축복 과정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순간 공산주의화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한국에 와서 해야 할 순서를 한번 정해놓으세요.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 어떻게 하라고 와서 있던 건가. 그런 걸 유념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들, 딸, 축복받는 딸, 진짜 내 딸이다, 진짜 고생했다, 하늘이 그토록 원하던 천일국의 정착을 위해서 고생한 내 딸아, 하늘 앞에 표창받을 수 있고 하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린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영계 갈 때 가져갈 건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고생이나 힘들고 어려운 희생봉사의 길을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 이념은 그래서 희생봉사 없어요. 시킨 것밖에 안 해요. 보는 데서만 해요. 뒤에서 그냥 다 서로가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그게 어떻게 세상을 다 덮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겠어요. 진짜 평화가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아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의미를 자각하셔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 벌써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는 진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한 번 더 움켜쥐고 마음도 다 가다듬고 출발하는 세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은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이었던가를 이 한반도에 보내지면서 이미 하늘은 명령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 개인이 하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통일된 아버님 인격체로서 아버님 말씀화된, 수육화된 말씀체가 되어서 있어야 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들은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원리를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게을리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고 세상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들을 믿고 그 크나큰 악의 축인 공산주의자들을 남북 통일을 할 때 저희들을 제일 전반 부대에
기수로서 세운다고 이 한반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본연의 본질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사로서 한국에 보내주신 뜻을 다시 한번 자각해서 이 전복궁에 살고 있지만 이 한반도를 책임져 남북통일이 아버님 성큼 다가오는 이 천원을 저희들이 받아 받들어서 어머님을 중심하고 성공적인 남북통일로 부모님께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기다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서 느끼면서 저희들 열심히 우선순위로 말씀무장되어서 생활원리의 실천적인 삶으로 효자 효녀가 되어 저희들 승리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여건과 어려운 내용들은 아버님 다 다음으로 밀어놓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들 우리라는 공동체의 공동 운명권에 저희들을 묶어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승리하는 모습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면서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아버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보다 더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성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